아, 저 진짜 죄송한데요. 아,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. 아니, 번호 좀 부탁드려요. 저 아기 가졌다고요. 엄마라고요. 아니, 거짓말하지 마세요. 아, 이렇게 젊으신데 아기는 무슨... 역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? 아니, 사람이 처음 보고 어떻게 알아요? 대화도 나눠보고 해야... 엄마! 누구니? 모르는 사람이요. 근데 왜 너한테 말을 걸어? 마음에 든다고 연락처 달래요. 그래서? 줬어? 아니요. 제 스타일 아니라서요. 당신 뭐야? 뭔데 애기 엄마한테 연락처를 달래? 결혼한 건가요? 제가 분명 임신했다고 말했잖아요. 전 거짓말인 줄 알고... 너무 어려 보여서. 어려 보이는데 30은 훨씬 넘어 보이는 새끼가 왜 말을 걸어? 그게 아니라... 정신 나간 놈 아니야. 어린 여자가 임신하면 안 되고 나이 먹은 남자는 만나도 된다는 소리야? 저기요, 말씀이 좀 지나치신데요? 내 말이 틀렸어? 나이 먹어서 어린 이상형 분이 주체는 못하겠고 너같이 이상형 꼬셔서 임신시킨 새끼는 이해가 안 가냐? 죄송합니다. 이 자식아, 너 명함 내놔. 명함은 왜? 니네 회사에 물어보게. 10살도 더 많은 당신 회사 직원이 어린 임산부에게 연락처 달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냐고. 죄송합니다. 미안해요. 비밀번호 눌러. 알잖아. 다 찾아봤다니까. 여자 눈과 남자 눈은 달라. 그러니까 눌러. 너네가 여기 웬일이야?